합니다. 야! 충성! 어? 승우 형은 네, 군대를 갔어요. 네. 이제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군대 네, 가요. 승우 형도 네. 이제 맛있는 또 이제 뭐 떡국이라든지 맞아, 해가지고 맞아. 아무래도 잘 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첫째 메인 승우 씨를. 오, 무슨 라운드가 저는 중요하네. 3라운드에 목숨 걸겠습니다. 아 근데 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단 말고 메신 아 진짜 아 진짜 아, 어떡하지 오늘? 진짜. 누가 야 웃었어 웃었어 아니 이거 연습 게임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이어서 해볼게. 잘생김 둘 한번 하고 두 번 쉬고 이제 여기서 네네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첫 번째 해도 상관없어. 첫 번째 해도 상관없어. 어. 야, 그러니까 이런 잘생김 둘. 둘을 잘생김 잘생김. 공격해야 돼. 공격해. 아. 한복 입은 사람 하나. 이렇게 해야 돼? 아. 이렇게 괜찮아요. 한복 입은 사람 한복 입은 사람 이렇게 해야 돼? 이제 이해됐어. 이제 이해됐어. 뮤지컬 하라는 거네. 어, 네. 아, 오케이. 좋아.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자 둘, 셋, 넷. 이미지가 좋아. 이미지가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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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상 둘 비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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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니 왜, 아니 왜 내가 하고 있는데 왜 하냐고 그러니까 자, 어떻게 되나 하고 있었는데 왜 했지? 어. 다나 아니 더블링을 치고 있어요 방금 실패했고요 다시 오케이 아 나 이제 1대1이라고 하면은 한 사람이 두 번에 얘기하고 끄신 거야 아 진짜 난 두 명이 얘기해야 되는 거야 아 진짜 이거 오늘 아니야 아니야 아니 여태 설명했는데 자, 어찌됐건 제가 1점 얻었습니다. 네, 릴렉스임. 성공은 우리지. 그 걸린 사람부터 하자. 그럼 내가 먼저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이미지가 좋아. 이미지가 좋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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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에이, 흑발 둘. 흑발, 흑발. 흑발, 흑발, 흑발. 어, 얘 흑했어. 아니, 아니. 아, 나 했잖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니, 잠시만. 반동, 반동. 아니, 아니, 잠시만. 내가 얘기할게. 내가 얘기할게. 내가 얘기할게. 야, 기합 넣은 거야. 아, 그럴 거면 저희도 1점 아까 감탄 쳐줘야지. 아, 잠깐, 잠깐. 인정? 이거는 자, 이게 헛기침처럼. 아니, 아니야. 아, 우리 깔끔하게 앞. 아니, 아니야. 아, 우리 깔끔하게 앞시다. 알겠습니다. 자, 판독.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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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이제. 야, 좀 머리 아, 이렇게 해명 정도는. 아, 근데 나쁘지 않았어. 어우, 야, 기합 좋았다, 야. 한치에 5,000원. 아니, 근데 기합이었잖아, 그렇지. 어, 한 번 더 기합 넣어. 아니, 근데 이쪽 팀들, 팀분들도 좀 잘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저희 팀 찬혁이 있어요. 네. 버티플레이 작인입니다. 아, 근데. 제가, 자, 아, 자, 그러면은. 나부터 하자.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이미지가 좋아. 야, 이미지가 좋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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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바보들?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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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어 뭐야 그냥 아, 너무 야 우리 빨리 아니 아니, 아니 우리 빨리 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래 아, 다시 바로 가자 이제 바로 가자 공격 야 그래 세진이부터 세진이 보여 오케이 이미지가 좋아 이미지가 좋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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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모 셋 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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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둘 저 뭐? 죄송한데 깜모 셋이라고 했는데 왜 두 번만 했어 깜모 셋 깜모 셋 계속 둘만 있을게 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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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게 세 번째 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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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여기 말고 아니 아니 여기 말고 이거 넘기고 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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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면 세 번이잖아요 깜 아니야 뜻밖의 박치를 발견했어 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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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맞아요? 얘가 삼세판 그치 맞아요? 이거 뭐 클론 아니야? 병찬이 형? 그 좋아 하나 좋아 깍두기 할래? 아니 깍두기 좋아하잖아 병찬이 좋아? 아니 아니 네. 나 못해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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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가자 바로 가자는 얘기야 깜모 깜모 아 침나 깜모 자 둘 셋 네 이미지가 좋아 이미지가 좋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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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셋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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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이는 귀걸이 넷 반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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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들 왜? 네 번 했죠? 반짝이는 귀걸이라고 하면 반짝이라고 반짝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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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지 아니 근데 긴 거 하는 건 좋은데 조금 좀 잘 들리게 말하면 잘 들리지 않았어요?
여기 반짝이 알아들었어. 나도 반짝이 귀걸이. 여기서 아, 여기도 알아들었잖아. 반짝이를 귀걸이. 아니야. 반짝이 괜찮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반짝이 반짝이. 네. 반짝이 반짝이. 우리도 긴 거 하자. 한국어 잘하는 사람. 한국어 잘하는 한국어 잘하는. 누가 좀 긴 거 좀 대신. 자 이미지가 좋아. 이미지가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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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발목 양말 넷. 아니 끝났어. 아 냈어. 발 했잖아. 시작한 거야 그거. 이건 인정할게. 아, 이건 인정해. 아, 이건 인정해. 아, 이건 발목. 아, 근데 이거 귀니까 어렵네, 박자기가. 네. 아, 그러면은 다섯 글자까지 할까? 그래. 다섯 글자까지. 다섯 글자? 최대 다섯. 그래. 최대 다섯 글자 안 넘는 걸로. 그냥 짧은 것만 해. 단어나 그냥 쭉쭉 던지시고 하나씩 생각해놓고. 네. 자, 그러면은 제가 먼저 갈게요. 그래, 그래, 편하게. 자, 이미지가 좋아. 아, 이미지가 좋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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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누구 연두 셋. 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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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 하나 핑크 사랑해 셋. 아 근데 이렇게 말해도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이제 핑크 둘 핑크 핑크 멍청이 셋 멍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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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머리 넷 빨간머리 빨간머리 빠 아! 있어. 아 빨간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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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빨간 머리. 아 빨간 머리 쉽지 않네. 예 고명어 놀이까. 그냥 불고기 먹자. 불고기. 불고기랑 뭐 고명 없어. 불고기 먹자. 만두 먹자. 만두 먹자. 고명은 없어도 조명은 있어. 조명 많이 몰아. 조명 많이 몰아. 조명 얹어 먹으면 되지. 조명 얹어 먹어. 네. 아니 그러니까 한 번만. 그러니까 저희 선곡 말고 이쪽부터 이쪽부터 시켜볼게. 네. 아 그래요. 그럼 이 팀 먼저 시킬게요. 이쪽 먼저 시킬게요. 네. 왜냐면 얘네가 테스트를 한번 보면서 브리핑을 좀 봐야 될 것 같아. 이미 주제가 뭔가요? 이 팀의 주제는 설날처럼 설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와 어렵다. 설. 와. 오늘 첫 번째에서는 딸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네. 바로 갈 뻔했어. 그냥 아무거나 아, 저 저부터. 네. 이렇게. 설로 시작하는 거. 승식. 설국열차. 경차. 설사. 수빈. 설레임. 경차. 설국. 설원. 아 최근에 내가 알렸는데 순간 여기 세 가지고. 잘했어. 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아, 그건 아닌데. 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왜 화를 내? 놀랬어. 성공한 거죠.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한세가 두 가운데가 나은 거 같아. 어. 아니 어차피 한 명 빼고 다 두 번씩 해야 돼. 그러니까. 가운데가 좀 많이 알아야 돼. 가운데가 왔다 갔다 중간 쳐줘야 되니까. 야 래퍼의 라임으로 이제 랩 바로하자. 바로하자. 초성 게임 최고. 초성 게임 최. 형부터 가자. 어, 내가. 아, 그럼 세준이가 두 번. 아, 오케이, 오케이. 딱 듣고 생각할 시간 있으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씨, 어떡하지? 그러면은. 재밌겠다. 네. 명절처럼 명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어, 이거 되게 많다. 시. 명소. 한세. 명절. 한세. 명사수. 한세. 명도. 명물. 명물. 오, 명물. 명물. 와, 세준이 형. 야, 명물. 야, 많이 들었다. 많이 들었다, 세준이 형. 됐다 됐다. 어, 다행이다. 네. 아이가 버리면 없다 아이가. 영혼이 없다 아이가. 오케이. 영혼이 없다 아이가. 마 이쪽 바로 가시죠. 네 그러면은 여기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아 쉽다. 6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보이그룹 이름을 대주시면 돼요. 와 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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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6명 이상. 6명 이상도 포함이에요? 아 현 기준인 거죠. 네. 지금 2021년 12월 30일 기준에 네, 나 진짜 몰라. 6명이. 아 잠깐 헷갈려 왜냐면 엑소! 어... 피어나무니 수빈? 슈퍼주니어. 경찰? 엑소. 엑소. 엑소! 아, 엑소! 아, 괜찮아! 두 번 주고 엑소! 죽겠어요. 아, 나이스! 까먹었어. 내가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옆사람 말을 잘 들어. 완전 어려웠어. 좀 어려웠어. 입은 너무 어렵다. 순간 까먹었다. 신인들이. 야, 그리고 빅톤도 있었는데. 내가 빅톤도 있었는데. 빅톤도 안 했어? 야, 빅톤도 있었는데. 아니, 빅톤 SF나 펜타곤만 했었어, 너. 끝났네. 어, 딱 끝났어, 그러면. 자, 바로 저희 집 가볼게요. 어, 해볼게요. 해볼 만한데. 아이들을 몰라. 셋째 팀의 주제는 6명 미만으로 이루어진 보이그룹이에요. 아. 6명 안 돼요. 5명까지. 오, 와, 이것도 어렵다. 자, 잠깐. 똑같아. 와, 이거는 근데 시작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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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우리 시작하던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뉴이스트 선배. 위너. 한세. TXT. 동방신기. 빅뱅이요. 오! 우리 거! 우리 거다! 잘했다, 잘했다. 아,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아.
아쉬웠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예요. 오케이, 2대1.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시간 5초를 줄게요. 그래요. 뭐 얼마나 어렵길래. 저희가 노래에 관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불러주시면 돼요. 어? 어, 노래를요? 네. 만약에 다른 사람이 뭐 생각을 못한 것 같다. 그럼 노래를 계속 길게 불러주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뭐 꽃이 들어가는 노래를 부르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꽃을 부르는 건데 뭔데? 꽃을 든 남자. 금빛잖아. 꽃을 든 남자. 아, 그렇지. 남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어, 오케이, 오케이. 네. 겨울이 들어가는 겨울이요? 네, 어렵다 이거. 겨울. 자, 바로 겨울, 가시죠. 겨울 없는데? 노래를 불러 주세요. 겨울. 자, 겨울이 없어 진짜. 있지, 있지. 많잖아. 아니, 생각 좀 잘 해 봐, 얘들아. 자, 없어. 진짜 없어. 미안. 오케이. 끝났어. 자, 나 모르겠어. 몰라. 나 겨울 없어. 자. 승시.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은 꿈처럼 겨울? 겨울 뭐 있지? 내가 더 슬프다. 야, 어떡하니? 겨울? 겨울이 뭐야? 윈터! 이 새커! 틀린 거 아니에요? 아니지, 이거 5초 넘어. 5초 넘었잖아. 아, 뭐야? 야, 5초 넘었잖아. 모르겠어. 나도 진짜. 빨리 이거 순발력하면. 아, 이거 순발력. 이거 아직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겨울에 뭐가 있어? 아니 생각 좀 해봐! 아니 생각 좀 해봐! 아, 됐어 됐어. 생각이 안 나. 아, 좋아. 생각이 하나가 없어. 8월에도 겨울이 와. 아, 노래 중에 한 단어만 나오면 되니까. 겨울만 겨울. 들어가면 되니까. 겨울이 뭐가 있어? 8월. 그 경찬 하나. 그냥 깍두기 할래? 오케이. 그냥 저렇게 말았네. 그러면 저희 이긴 거 아닌가요? 아니 여기도 하셔야 아, 해야 돼요. 아, 이거 몰랐지. 막상 다가오면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보시죠. 뭐 사실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잖아요. 그쵸? 우리 저도 괜찮아. 우리 저도 괜찮아. 아, 어렵네. 겨울이 어렵네. 편하게 해보자. 어, 편하게. 아, 그냥 만편해. 주제 드리겠습니다. 네? 가사에 여름이 들어가는 노래를 불러주시면 돼요. 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세준. 야름. 야. 야, 좀 많이 불러봐봐라. 야름. 내가 그거 해야 돼. 여름이다. 야, 세자 안 된다니까! 이렇게 된다니까! 싱그러운 봄, 뜨거운 여름, 차가운 겨울, 아, 차, 뭐냐, 시린 겨울, 그 모든 계절 함께 맞아 우리가 되죠. 계속. 되죠. 되죠. 아, 씨, 그 다음에 뭐지? 끝났다. 빨리 5 2 1 안 나요. 아, 이렇게 안 나요. 뭐냐. 그 뭐냐, 그 무한도전 생각해보니까 그 뭐냐, 걱정이 돼서 랑 페탈에 내가 가사가 똑같이 있는 게 있어가지고 아? 그 페탈이랑 걱정돼서 불렀으면 됐어. 아. 한여름밤의 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 원래 이게 다른 팀이야. 생각이 나. 거봐, 이렇게 된다니까. 한여름 아무튼 저희가 아, 이기지 않았어요. 네, 그래도 내정지 온다니까. 오케이. 와! 이번에 뭐였죠? 야, 고명 만두 있고, 이제 불고기까지 싹 해가지고, 쟤네 김치에 밥 먹여야지. 명찬이 김치 좋아하니까 김치국물 밥 먹는 거야. 아니, 명찬이 타격이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아, 나는 불고기가 먹고 싶어. 아니, 김치국물 뜨겁게 하나 자셔, 이렇게 딱. 야, 나는 불고기 좋아해. 네, 마지막 라운드는 토론 게임이에요. 토론? 아, 네? 아,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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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자신 있지. 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설경이 잘해요. 시경이 해야 돼. 자, 그러면 연습 게임을 한번 먼저 해볼게요. 네. 연습 게임의 주제는 정수민은 멋있다. 정수민은 귀엽다. 아, 이거는 솔직히 가위바위보 합시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귀엽다. 저는 귀엽다라고 하겠어. 무조건이지. 귀엽다. LB를 골라주세요. 야, 본인이 여기 있어. 아, 냉담이신 거 아니에요? 아, 그럼 B로 하겠습니다. A 아니에요? 정수민은 멋있다. 아. 메인은 정수민은 귀엽다. 나 멋있다 하고 싶었는데. 자, 이제 시간을 드릴게요. 야, 네가 귀엽다면 끝나는 거야, 여기서. 누가 먼저 얘기하실래요? 그쪽이 먼저 얘기하실래요? 네, 저희 먼저 얘기할게요. 수빈이는 멋있어요. 이유는요? 수빈이는 나이를 먹어서 이제는 멋있어졌습니다. 마냥 귀엽지만은 않고 멋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 때문에 이제 팬분들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수빈이는 귀여워요. 왜냐면 멋있는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인정합니다. 졌어요.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좋았어. 와 진짜. 자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면 되는 거죠.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네. 오케이 네, 넘어가시죠. 게임 들어갈게요. 네 좋습니다. 세탁기에 돌린 무선 이어폰 한쪽이 더 낫다. 와 진짜 어떻게 큰일 났어. 안 그래도 저 최근에 세탁기 에어컨 돌아서 에어컨 지금 죽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A, B 먼저 고르실래요? 아니면 저희가 먼저 고를까요? 저희 먼저 고를게요. 이게 뭔데? 뭔지 모르죠 어차피. 아, 몰라 어차피 몰라. A 갈게요. B 갈게요. B 할게요. B. 자 A는 돈가스 소스를 쏟은 노트북이 더 낫다. 너 소스 쏟았어? B는 세탁기에 돌린 저는 바로 반론하겠습니다. 일단은 가격적인 측면이 노트북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이어폰 한 짝은 따로 구매하면 돼요. 근데 그게 훨씬 노트북을 바꾸는 것보다 돈이 덜 들기 때문에 저는 이어폰이 낫다 생각합니다. 한쪽 리퍼 비용은 47,000원밖에 하지 않아요. 하지만 키보드에 들어갔을 때 키보드는 기판을 다 갈아야 하기 때문에 130만원이 들어요. 그쵸, 그쵸. 왜냐면 제가 그걸 한번 받아봤기 때문에. 네. 그래서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가격적으로 합리적인 측면이 확실히 더 이어폰이 낫지 않나. 그리고 그 경험자한테 물어봐도 이어폰을 선택할 거예요. 제가 이제 300만원짜리 넘는 노트북을 쏟아가지고 이제 전부 다 이제 수리도 맡기고 해봤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어찌됐건 벽돌 노트북이 됐습니다. 저였으면 차라리 이어폰을 세탁기에 전체 넣을 그 정도로 저는 이어폰이 좀 낫다. 그치. 이어폰 이라고 확실하시죠? 아니요. 이어폰 한쪽이 이제 침수가 되면 고장이 나잖아요. 근데 돈가스 소스를 얹은 노트북은 충분히 바로 닦으면 살릴 수가 있습니다. 세준이의 노트북이 그렇게 떠나버린 이유는 세준이 자꾸 키고 막 만지고 계속 키고 만져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거 키지 말고 바로 센터에 가봐라. 그러면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반론을 하겠습니다. 예, 얘기해보시죠. 노트북은 한번 열면은 가격이 그래도 한 30 이상부터 얘기를 해요. 불러요. 근데 일단은 뭐 문제 없어도 잠깐 까는 거에 그 해부하는 거에 대해서 돈을 그때부터 돈이 들어 책정이 들어갑니다. 그게 이어폰 한 짝보다 비싸요. 그렇지. 저는 애플을 믿습니다. 그게 새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땐 세준이가 돈가스 소스를 더 넣은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미치지 않고 거기에 돈가스 소스를 더 넣었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병찬이 형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쏟은 사람 잘못 아니야? 쏟은 사람 잘못이야. 왜 쏟아 그거를? 쏟은 사람 잘못이지. 인정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어? 자기가 낸 돈이 더 큰데 네. 그치. 뒤늦게 가서 갑자기 7시 상대적으로 혼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다가 아 근데 더 이상은 이제 좀 나온 것 같으니까. 아니 근데 수민이 얘기까지 좀 들어봐요. 아 오케이 우리 애 기죽이지 마. 오케이 고장을 나고 싶지 않은 건지 나고 싶은 건지를 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의도적이었다? 왜냐면은 저는 노트북 같은 경우는 교체할 계기가 많이 없어요. 그치. 근데 내가 아직 쓸 수 있는 노트북을 굳이 냅두고 돈을 들여서 노트북을 산다? 이거는 조금 마음에 걸려요. 아, 나 자신도 양심이 일부러 불순한 의도로 구운 것이다. 그래서 돈가스 소스가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한 번 딱 하면은 아 고장 났다. 아 이번 계기로 왔다? 그러면 이번에 아. 나온 내 잘못이야. 저는 그냥 네 잘못도 아, 있긴 해. 불순한 의도도 있었던 거. 아주 좋은 토론이었다. 그냥 빨리 넘겨요 그냥. 아, 오빠 그냥 결승 내주세요. 아, 오케이. 네 무선 이어폰 한 짝이 더 낫다. 힘들었어요. 오케이. 아 주제가 좀 뭐 이미 아픈데. 정해져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좋습니다. 좋아요. 네, 힘드네. 다음 주제는 하루 종일 플리버 코인 하기 찐 동전 주기. 아 플리버 아, 안무 난 안무를 치는 거. 안무 하루 종일 나 이제 기절했다. 하루 종일 하울링 하기. 하울링이요. 오 이거요? 제가 이겼으니까 저 먼저 왔어. 네. 우리 삐삐하자 삐. 오케이. 근데 하울링도 이길 수 있어. 아, 나 너무 믿을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사실상 하울링이라는 거 자체는 목을 이용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목이 상해요. 몸 같은 경우는 한번 망가지면은 회복은 되지만 그 다치기 전 상태로 돌아오진 않아요. 그렇죠. 결절이 생기죠. 우리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성대결절은 굉장히 큰 치명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 동전 튕기기. 동전 튕기기는 힘들겠죠. 하루 종일 하면 힘들겠지만 하울링은 하루 종일 할 수가 없어요. 목이 상하면 소리가 나지 않게. 바로 반나죠. 하지만 요 엄지는 요거는 또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죠. 반박 한 번만 해줘요. 네 반박해. 지금 입에 나 진짜 나 짧아. 한 무덕 있어 지금. 아니 나 지금 승시가 얘기하는데 승시가 자꾸 10원짜리 동전으로 보여.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인신공격 인신공격이야. 그냥 채널에 인정하고 인신공격. 일단은 하울링 자체가 뭐 어느 정도 데시벨까지 하루 종일 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었으면 우리가 분리했는데 그러네. 새끼 강아지들도 아우 이 정도 하는 것도 하울링이라고 해줘요. 그러네. 하울링의 그러니까 기준이 그러니까 누워서든 앉아서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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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다가도 아우 제하면 아우 그렇게 따지면은 아니 우리도 제한이 없잖아요. 동전을 여기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냥 그것도 코인 던져서 그 동전을 계속 갖다 줘.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할게. 하루 종일이었잖아요. 둘 다 밥 먹을 때 하울링 할 수 있어요? 입안에 음식물 있는데 밥 먹으면서 이거 하고 할 수 있어요? 물 마시는데 왼손으로 할 수 있죠. 물을 마시는 동시에 왼손으로 먹을 수 있죠. 왼손을 먹으면서 해서 잡을 수 있어요. 아 그런 거 없기로 했잖아요. 근데 밥 먹고 다 삼킨 다음에 아니 아홉 하면 되고 근데 아니지 물을 삼키는 도중에는 못 하잖아요. 아니 할 수 있어요. 아니 해볼까요? 다시 해볼까? 해봐. 못 됐어. 못 됐는데. 못 됐는데. 우리는 밥 먹을 때도 할 수 있고, 못 봤는데. 씻을 때도 할 수 있고, 우리 잘 때도 할 수도 있어.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클리퍼 코인 하기 손절 할까요? 오, 넷. 하울링 하기. 어? 와. 내가 봤을 때 이거 동종표다. 두 분 지켜볼 거예요. 두 분 지켜볼 거예요, 제가. 아니 근데 하면서 점점 힘들어. 왜 우기고 있어요? 왜 나 하지마 하고 이렇게 싸워야 합니까? 그냥 흘러간다고 살면 되지. 정말 맞지 마. 아니야. 네. 엄마가 세뱃돈을 맡기라고 한다. 그런데 맡긴다? 안 맡긴다? 아 세뱃돈을 그냥 맡긴다? 안 맡긴다? 어릴 때로 돌아간데 그 기억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기억 없이? 달리 셋? 기억 없이. 너네 먼저 보면 골라주세요. 삐 하겠습니다. 있는 세뱃돈은 안 맡긴다. 아, 이겼다. 야, 이거 이겼다. 야. 일단 저희 팀부터 뭐 말하자면은 제가 전 초등학교 때 엄마한테 실제로 드렸던 입장이라서 나도 드렸어. 왜냐면은 나한테 먹고 입히는 거 다 엄마 돈이잖아요. 그 성인 돼서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서 저는 그냥 그게 아깝지 않았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제 돈을 제가 관리했거든요. 오. 저는 제가 모아서 어머니한테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선물 드리고 문구점에서 제가 사먹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또 주신 것도 내 돈인 거잖아요, 그때부터는. 내 돈이니까 내가 이제 그때부터 관리를 하는 거고 어릴 때부터 그 경제 관계에 박혀있으면 내가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저도 함께 보태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본인의 돈을 사용을 해보고 저축도 해보고 부모님도 드려보고 그런 식으로 본인의 돈을 본인이 관리를 하면서 경제관념이 생기는 게 아닐까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하면 저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전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최근에 또 성인이 제일 늦게 된 수빈이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드리면 안 된다는 최근에 초등학생이었네 그러면 15년 전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확실히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으로 그 돈에 대한 개념을 좀 형성을 해놓는 게 어른이 돼서도 좋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제 자체가 돈을 맡긴다잖아요. 근데 대부분 엄마한테 드리면은 그 돈은 없어지는 돈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맡긴다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줄 거면 준다고 하는 거지 맡아요. 저는 이 말도 오류가 있다 생각하는 게 일단 제시어가 맡긴다는 표현이었으니까 맡기는 걸로 네. 봐야 돼요. 그러면 혹시 맡겼을 때 받으신 적 있나요? 네, 저 다 받았어요. 저 다 받았어요? 네, 발로 그대로 받았어요? 네, 발로 있습니다. 네. 뭐냐? 그럼 더 받았어요. 나 많이 받았는데? 저기요, 네. 얘기 좀 들어주세요. 예. 네. 어머니들은 자식 통장들이 다 갖고 있을 거예요. 맞아. 어린이 통장이 있었어. 제가 뭐 세뱃돈이나 아니면 뭐 상타거나 뭐 했을 때 항상 그 통장에 돈을 많이 넣어주셔가지고 저는 성인 때 그걸 돌려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저는 맡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맡긴다 팀 손 들어주세요. 이거 그냥 봐봐. 그래 여기 맡겨. 우리 얘기는 안 듣고 본인들 생각 아니야. 오케이 좋네요. 네 그러면 안 맡긴다 팀 둘째 팀이 이겼습니다. 아 우리가 이긴 거야? 아, 이긴 거예요. 아, 우리가 맡긴다. 아 우리가 이겼구나. 이거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고 그냥 주제에 뭐가 더 좋은 거 뽑냐 이거 이 차이야. 내가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 그냥 우리들끼리 그냥 피 터지게 싸다가 개인 픽이야. 그냥 그래. 개인 픽이야. 알겠습니다. 네, 맡긴 걸 그대로 받는다는 건 너무 일반화야. 나도 맡겼다. 네, 그 못 받아도 어차피 다 우리한테 돈 쓰셨을 거야. 그래, 알겠지. 뭐 부모님이 어디다 쓰시겠어. 그래, 다 우리한테 교복 사고 하는 거지 다. 그래. 교복을 벗고. 이제 둘째 팀이 불고기를 획득해요. 야!
야, 맛있겠다. 좋아요. 아이고. 네. 오케이. 렛츠. 렛츠고. 빅터. 아니다. 아니다. 이거 어제 있구나. 렛츠 떡국. 만들어 봅시다. 만들어 봅시다. 바로 만들어 보죠. 아, 저는 불고기 하고 올게요. 어, 불고기 맛있게 만들어 여러분. 오케이. 조심히 갔다 오세요. 부어 주세요. 솔직히 국물 육수 내는 게 어렵지. 뭐 사실 이거 있으면 뭐 재료 넣고 어이구. 끓이면 뭐 재료 넣고 어이구. 끓이면. 근데 이게 아예 돼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추력은 최대치로. 오케이. 아, 뭐 살짝 넣어. 이러고 기다려 기다려. 어, 기다리면 돼요. 우리 명설이는 이런 거지. 끝났다. 다 넣어도 될 것 같아. 재료. 아이고 아이고. 우리는 교육 따위 넣지도 않아. 우리가 안 괜찮아요. 먹어요. 우리가 안 괜찮아요. 좋아 좋아. 어 차. 거기까지 안 튀었어요. 뭔 차가워요. 뜨겁겠죠. 다 좀 다 좀 뜨겁겠지. 맛 뻘고. 아. 맛 뻘고. 아. 저 뜨겁겠다. 그럼 그렇게 고명도 넣어 그냥. 아니 고명 안 넣는다니까요. 올리는 건. 아니 고명 안 넣는다니까요. 고명을 마지막에 넣는 거라. 이거는 넣어도 돼. 아니 고명 아 여기 있어 고명. 아 고명 여기 있어. 아니 고명을 왜 넣어? 아 이거 너 올려 먹어. 고명 아니면 초고명이 돼요. 야, 아나 지금 아나 여기 스트레스 받아 여기서. 아 그리고 자 파는 미리 넣어야 돼. 파는 미리. 아니 그럼 세준이 파는 올려주자. 세준이 거는. 세준이 생파 올려. 아니 파가 국물을 우겼나 이거. 그렇지. 아 마음이에요? 됐어 됐어. 야 이제 됐어 다 했어. 아 됐네. 막 그림 나왔네. 자 기다려 봐. 덮기 전에. 어 인스턴트. 아니 잠깐만.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is that. 음식에도 넣는 순서. 오케이 맨. 모르겠다. 됐어. 아니야 자 됐어. 야, 이거 너무 많이 먹어. 어르신들이 먹는 걸로 장난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 이게 장난인가요? 저희 이렇게 끓여 저희 집은. 집에 집에 대한 모욕입니다. 좋아 좋아. 불고기 언제 와요? 누구세요? 저 여기 팀 안에요. 누구세요? 삶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열심히 살아세요. 열심히 살면 언젠가 복이 올 겁니다. 다 쏟았네. 야, 흘린 건 제가 먹을게요. 어우 진짜 맛있다. 영찬이 근데 불고기를 왜 이렇게 오래 해? 야 불난 거 아니야? 와 불고기다! 와 메인 디시다. 그럼 안 받을게. 자 젓가락 받으세요. 와 야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국물이 진국인데? 한 지금 1분만 더 끓이면 될 것 같아. 맛있다. 국물이 진국인데? 한 지금 1분만 더 끓이면 될 것 같아. 아 이거 신기. 야 쟤네 진짜 떡과 그냥 국물이네. 떡국이네. 떡국이네. 떡국이니까. 떡국이지. 방석 좀 줄까요? 아, 오케이. 야 불고기 맛있겠다. 야, 어. 짜잔. 야 너 진짜 여기다 먹어? 아 아니야. 자 세준이 형 그릇. 제 거. 아 내 스타일. 우후. 자 먹어볼까요 여러분? 빨리 먹어봅시다. 잘 먹겠습니다. 아. 별로 한 살 더 먹는구나. 아, 한 살. 병찬이가 먹는 이렇게 가운데 고기 한번 먹어볼까? 내가 벌써 26살. 잘 된지 모르겠어. 잘 된 거 같아. 잘 만들었어. 잘이다. 저 그림만 딱해요. 괜찮지 않아요, 옆에 야, 이 김치가 아주 그냥 일품이네. 야, 떡보다 만두가 맛있어. 불고기가 대박이다. 그치? 김치 너무 맛있네. 어, 김치 대박이다. 김치 좀 더 주세요. 어쩐지 김치가 맛있더라.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어. 김치가 진짜 맛있어. 김치 진짜 맛있어. 그렇긴 해. 김치가 진짜 맛있어. 어, 28살의 승식이 형? 승식이 형이랑 찬이 형은 어떤 28살의 승식이가 되고 싶은지. 그걸 간단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되게 복잡한 감정이기 때문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은 27입니다. 촬영 기준으로 아직은 27이라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후반이네요. 비니 그러면 역질문할게요. 그럼 비니는 네. 형들이랑 그래도 좀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차이요? 날 차이요. 네. 키 차이. 미안. 때릴 거야? 쭉 가서 때릴 거야? 수빈이 그러면 2년 전에 이제 멤버들 형들 다 봤을 때랑 네. 지금 봤을 때랑
뭐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좋은 제시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 얼굴에 주름이요. 그래요. 유감이에요. 농담이고요. 네. 농담이고 우리 멤버들은 좀 진짜 느리게 늙는 편인 것 같아요. 뭐 사람으로서나 뭐 그냥 외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네, 근데 확실히 뭔가 2년 전에 형들과는 좀 더 성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좀 늙어졌죠. 한성은 2년 늙었어. 이제 삼촌이라고 부를게. 나만 삼촌이 나요. 맛있다. 와. 하. 얼마 안 돼? 만두 드세요, 만두. 이거 만두, 만두 좀 먹어라, 이거. 만두가 진짜 맛있어요. 배불러. 많이 넣었어. 만두 진짜 맛있어. 나는 불고기 하려는데 불고기 하나 먹어. 하나만 먹어. 없냐? 걱정. 아니, 불고기 좀 나. 있어, 이거 먹어. 어제 한세랑 똑같은 말 하네. 야, 한세야. 먹었냐? 이거 먹으랜다. 먹으래. 내가 나 불고기 좀 먹고 싶다, 이거 먹으라는데? 내가 봤을 땐 승식이 형 이거 상습범이야. 일부러 그러는 거야. 아, 그래서 내가 갔다 왔잖아. 이게 지금 저희가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요. 지금 고기가 이렇게 남았는데 승식이 세준이한테 이거 좀 먹어라고 한 거거든요. 네, 저희가 어제 밤에 저희가 치킨을 시켜 먹었거든요. 근데 치킨을 다 먹었어요. 여러분. 이 셋이 이렇게 먹고 있었어요. 이렇게 부스러기만 남았는데 한세형이 방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한세형 딱 보더니 이거 좀 먹어라고 해가지고 한세형이 이거 약간 좀 속상해 했거든요. 치킨 껍데기랑 막 아니 두 개 있었잖아. 이거 먹어. 이거 먹으라고. 아, 이거 먹으라고. 다 아. 다 으스러진 살코기 있는 거를. 먹어 먹어. 아니, 먹어. 운전한 것도 있었잖아. 아 근데 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같이 먹을래 이렇게 처음부터 물어보지. 왜 뭐 나오니까는 아니, 왜 나한테만 그래? 얘네가 같이 먹었잖아. 나도 갑자기 먹게 된 거야. 얘네가 먹는 줄 몰랐어. 먹을 때 이제 배고픈 나는 생각 못 했겠지. 운다 울어 진짜. 결론은 승진이가 잘못했다. 콜라 있어요? 아니 콜라를 여기서 왜 타 이런 게? 소주 있어요 소주? 재밌는 얘기 좀 해봐요. 재밌는 얘기 좀 해. 계속하고 있어. 아니 근데 지는 재밌는 얘기 하나도 안 한다. 어제부터 방관자 방관. 이거 어제부터 그런다니까? 어제부터 상승이야 얘도. 야, 어제부터 여러분들 있잖아요. 저희가 어제 치킨을 먹고 있었는데. 야 만두 먹을래? 수빈이가 재밌는 얘기를 계속 먹튀 하더라고요. 당연 절대 이야기 안 하고 형들이랑 형들한테만 다 시키고. 재미없는 인생을 살고 있어서 그래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제일 행복해 보이는 마. 그래서 너는, 행복해요. 너는 뭐냐 남은 형들이 너한테 사랑 많이 주잖아. 너는 못 받았어? 난 못 받았지. 세준이 형한테는 승시형이 안 줬지. 그렇긴 해. 냉정하게 하긴 했어. 그래도 한세형이 더 낫네. 치킨 부스러기라도 받았잖아. 사랑 말고. 야 진짜 그렇긴 하다. 나는 아 형 와. 아, 엄마 생각나? 엄마, 울지 마 한세야. 나도 아까 이랬거든. 나도 아까 이랬. 더워서 창문들을 막. 아 술 취한다. 아 더워. 아 너무 잘 먹었어. 아니 국물 얼굴에 떴는데? 아 좋네요. 치워주세요. 아 치워주세요. 아 야 양반이야? 야 구한세 인성 놀라. 야 치킨이 났다. 야 이거. 치킨이 났네. 치킨이 나왔다. 야,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먼저 우리가 치우는 그 이미지 메이크를 하면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떡국. 떡국. 맛있었습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떡국 진짜 좋아요. 불고기가 근데 역시 짱이었죠. 김치가 최고였죠. 네,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 2022년에는 좋은 콘텐츠랑 뭐 앨범 그리고 다양한 모습들로 찾아뵐 테니까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안녕. 건강해요.